네, 안녕하세요. 노바 MMA 김재영입니다. 이제 제가 한 38전 정도 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공식 프로 전적으로는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싸워본 파이터 김재영입니다. 잠정 타이틀전 통하고 그다음에 샤샤 선수와의 결전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일단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눈앞의 시합 차이나 선수와의 승부에 제일 전념해서 집중하고 있고, 뭐 향후 목적이나 계획이 있다면 제가 AFC 무대에 뛰게 된 만큼 AFC 챔피언으로서 확고히 미들급 최강자 자리를 다지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AFC에서 미들급 최강자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싸워보고 싶은 선수들은 저는 러시아 계열 선수들하고 싸워보고 싶습니다. 러시아 계열 선수들하고. 우리나라에서 경력이 제일 많은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UFC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갔었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 UFC 오퍼가 두 번 왔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 왔을 때는 예전에 한국 데니스 강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꺾고 가겠다. UFC 오퍼가 왔어도 그 친구를 꺾고 가겠다. 근데 나의 도전이기 때문에 그 친구 못 이기고 가면 UFC 간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UFC 오퍼를 데니스 강 가의 시합으로 후로 밀었다가 그 데니스강 시합에서 제가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UFC를 한번 못 가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AFC 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UFC TO에 제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유럽 프로모터들한테 연락까지 오면서 UFC 가게 된 거 축하한다, 얘기 들었는데 어떤 TO였었냐면 제가 뛰는 미들급 중량급 선수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한 선수가 다치거나 뭐 퇴출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제 가장 우선순위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UFC 진출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 상황이었거든요. 그때쯤에 ACB라는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가지 않겠다. 왜? 그랬더니 거기는 UFC 선수처럼 유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강한 선수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피해가는 게 좀 프로로서 좋지 않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 저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듣기도 들더라고요. 근데 파이터기 때문에 그래서 더 피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ACB에 도전을 하게 됐고, ACB에서 1승 2패의 이제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 그때 러시아 선수한테는 제가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부족한 거랑 제 부족한 상황이 그 시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고, 지금도 계속 훈련하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계속 갖고 있는 목적이 러시아 재패입니다. 그래서 AFC 타이틀을 확실하게 미드급 최강자 자리를 견고히 다진 후에는 러시아 선수를 저한테 불러주시면 제가 러시아를 꺾어버리면서 진짜 러시아 재패를 해내는 한국인이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AFC 바라는 점이요? 네. AFC 바라는 점, 일단 제가 저 주어진 시합에서 최선 다해서 최강자를 입증시키면 강한 선수들을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FC 생각하면요, 제가 요즘에 요번에 이런 사실 질문을 받으면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있었는데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AFC 맨 처음 열렸을 때 뭐 연예인 가수들 시합하고 이런 거를 그냥 순수 파이터인 제 눈에는 사실은 100% 좋게 보이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시합 쉽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대회를 개최해 오시면서 코로나처럼 지금 어려운 시기에도 시합을 개최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이제 자긍심을 갖고 뛰는 이제 우리의 한 단체가 됐잖아요. 와, 그러니까 역시 진짜 이 성실과 꾸준함이라는 게 참 멋지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AFC에서 시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우리나라 최고의 시청률을 찍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는 진짜 국제대회로 국가대항전을 할 정도로 이제 규모가 커지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역시 꾸준함이 참 멋지다, 무섭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AFC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가 꼭 미드급 타이틀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상대들을 불러주십시오. 예, 강해지고 싶습니다. 강자들과 싸워서 더 강해지고 싶습니다. 네, 강한 선수들 많이 불러주십시오. 네, 일단 제가 먼저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네. 김재혁 파이팅! 노바 MMA 파이팅! AFC 만세!